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주춤할 거예요. 지금 느끼기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또 뭔가 또 이제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까. 어차피 지금 모두 다 힘드니까 조금 더 이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메아도력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1년도에 네. 좀 코로나가 네. 우리나라 국군이 좀 어떨지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요? 예민하고 그런 주제인데 네.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주춤할 거예요. 분명히 주춤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또 바이러스가 또 오지 않을까, 신종 바이러스가 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어느 정도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고 해서 이제 좀 주춤한데 이제 제가 지금 느끼기 지금 막 질문 들어서 이제 당황스러운데 지금 느끼기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또 뭔가 또 이제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까. 뭐 에볼라식으로 해서 또 뭔가 또 바이러스가 또 하나 오지 않을까. 2021년도 네. 신축년에는 네. 아무래도 코로나 잠잠해지나 네.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네. 거.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변종된 좀 코로나라든지 지금 느끼기에는 그 아프리카 쪽에서 오지 않을까. 바이러스가. 그럼 혹시 근데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이게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. 제 이제 느낌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이거를 네. 예방하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방하려면요. 네. 일단 국가에서 한번 막아줘야죠. 처음에는 코로나로 이제 많이 단련된 우리들이잖아요. 네.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, 뭐 아기들도 잘 관리해 주시는 부모들도 좀 잘하고 계시고, 코로나 때처럼 막 당황하지 않고 좀 할 것 같아요. 쉽게 이제 국민들이 잘 대처를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친구들도 있고 뭐 형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.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장사 잘 되는 데는 좀 더 주의를 더 하셔야 되겠고 네. 거기서도 좀 주의를 해야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제 더 살 수 있는. 왜냐하면 식당에서 또 퍼졌다 치면 이제 다른 소상공인들도 더 힘들어지거든요. 어차피 지금 모두 다 힘드니까 조금 더 이제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또한 똑같고 네. 정말 힘내셔야 되는 분들이고요. 네.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밥을 먹고 뭐 외식도 하고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힘내자, 같이 힘내자 이거고 어찌 보면은 세금을 좀 더 걷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좀 살 수 있는 그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문 닫는 가게가 너무 많아요. 지금 중고 매장을 봐도 식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. 냉장고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서 안타까워요. 솔직히 거의 새 거인 물건들도 많고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.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뭐 싸서 좋은 거 나왔다는데 그거는 눈물이 눈물이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. 네,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선생님 외출하실 때 네. 마스크 아 항상 쓰죠. 항상 쓰세요? 네, 아 항상 쓰죠. 아, 진짜요? 저 하이바도 있으면 하이바 쓰고 싶어요.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. 남들을 위해서. 아, 네. 남들을 위해. 네, 무당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. 그렇죠. 네. 안 쓰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보이시죠? 가끔 네. 보이세요. 그럼 어떤 거 드세요? 하나 줄까? 차에 왜냐면 차에 구비가 돼 있으니까 네. 우리 항상 기도를 갈 때 보니까 항상 구비돼 아 내 거 하나 줄까? 마스크가 없어서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쵸? 네 그래갖고 아 내 거 하나 줄까?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, 네. 약간 이제 마스크를 아, 왜 안 끼지? 라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도 들죠. 왜 안 끼지? 아 좀 끼지 걸리면 어떡해? 근데 아, 하나 줄까?